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.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간호관리학 그러면은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.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, 또 단순 암기뿐만 아니라 이해가 동반된 암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, 또 거기에 경영학, 행정학, 뭐 이런 단어들,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더 어렵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간호관리학의 전체적인 목차를 보면, 예전까지는 역사 문제에서도 제법 많이 나왔었어요. 그런데 최근 한 3, 4년 정도에 역사 문제는 한 두세 문제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됐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정도만 다루고 넘어갈 거고요. 상대적으로 역사의 문제가 출제 빈도가 낮아진 대신 다른데 어디가 늘어났어요? 간호관리라고 하는 뭐죠? 기획, 조직, 인사, 지휘, 통제. 그 부분의 문제들이 줄어든 만큼 다시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 간호관리학 국가고시 문제 몇 문제죠? 35문제죠. 그래서 모의고사 반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시면 모의고사 7회 문제풀이로 되어 있죠. 그래서 12시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.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았어요? 한 달, 그쵸? 남았죠? 대략.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? 어떤 기대가 있을까? 기본적인 공부 개념은 다 정리하고 왔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마무리 차원에서